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 전문 매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ABC 방송, 워싱턴 포스트 기자 등 당시 참석자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직 입원할 정도의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찬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2,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매체는 해당 만찬 행사로 감염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규모 실내 모임이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올해 가을 이후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해 미국에서만 1억 명이 확진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네이버 기사 하단엔 슬퍼요, 좋아요, 화나요 같이 누리꾼들이 기사를 본 뒤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스티커가 있었는데요. 지난달 28일 네이버가 뉴스를 개편하면서 감정 스티커 대신 흥미진진, 공감 100배 등의 추천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는 기사에 대한 느낌과 감정 대신 기사를 추천하는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누리꾼들은 감정 표현을 통제하는 거냐며 아쉬움을 드러내왔는데요. 특히 이번 강수연 씨의 별세 기사를 계기로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기사에 어떻게 흥미진진이나 공감 100배 등을 누를 수 있냐는 건데요. 스티커 버튼을 눌러 자신의 감정을 표시하는 데 익숙해진 이용자들 사이에선 해당 기능을 되살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할머니를 하임리히법으로 구조한 개그맨 양세형 씨가 당시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세형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할머니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걸 발견하고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먼저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식당 측이 구급신고를 하는 동안 양세형 씨가 다시 하임리히법을 시도해 할머니를 구한 겁니다. 양세형 씨는 어제 SBS 집사부일체에서 당시 심경을 밝혔는데요. 소방관이 오기까지 기다리면 위험할 것 같아서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 하임리히법을 계속했다며 갑자기 할머니의 심장이 뛰는 게 내 몸에 전달이 되더라 뿌듯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세형 씨는 앞서 집사부일체에서 119 구조대원팀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5월 9일 월요일 오늘 일정을 살펴보는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낮 12시 운영을 종료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공론의 장이 된 국민청원은 하루 평균 31만여 명이 방문해 누적 5억 명을 넘어섰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도 286건이나 됩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진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광화문 1번가 등과 하나로 통폐합해 관리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오늘 서울 서초구에 관광객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엽니다. 협회는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출국 때 필요한 PCR 검사를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검사센터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과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가상시청 메타버스 서울시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메타버스 서울시청 모바일 앱으로 접속해 아바타를 생성한 뒤 3D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진 시청 로비와 시장실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시민 의견 공간도 마련돼 시정에 관한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정 살펴봤습니다.